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진다고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모두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이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또 외롭고 힘든 상황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와 안식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와 안식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은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한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의 그 이름, 세월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언론에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세월이 세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뜻의 세월이라는 글을 읽고 참 이름은 정말 잘 지었다. 그런 생각과 함께 그 근사한 이름을 가진 배가 세상을 초월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안고 바닷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월이란 이름을 세상을 초월한다라고 짓는 것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역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구원파 사람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세상을 초월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과 우리가 분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이웃들 속에 살지만은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초월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끼리 집을 만들고 우리끼리 마을을 만들고 악한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닌,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이름이 곧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근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배가 왜 그 바닷속에 가라앉게 됐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더 깊은 아픔과 함께 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는 60년대 대구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권신찬 목사라는 분이 극동방송에 설교도 하시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고, 구원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당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그 초기에는 그분들이 이단이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직접 권신찬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권신찬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가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만 만나면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잘 좋게 출발한 그런 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권신찬 목사님의 사위인 유병헌 씨,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배후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분이 목사입니다. 구원파의 2대 교주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부를 가지고 경제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통일교가 그랬고 박태선 전도관이 그랬고 심지어 복음적인 교회들까지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로 기업을 하는 뭐 세모 같은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집단이 아니고 회사 같고 목사는 CEO 같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 전형적인 이 변질의 모델이 구원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헌 씨가 오대양 사건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완전히 물러난 줄 알았는데 세상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물러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업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또 멋도 얼마나 부리고 다녔는지 뭐 사진 찍으면서 그 사진을 버킹엄 궁전 정원을 빌려서 전시를 하는 등 예, 뭐 그런 건 뭐 그분이 뭐 구원파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걸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멋을 부리고 살든지 사진을 찍으면서 살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경영하고 있던 회사 얘기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돈에 휘둘려 사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만약 회사를 경영했다면 돈 더 벌려고 평형수 빼내고 짐 더 싣고 돈 더 벌려고 정축하고 돈 더 벌려고 새로운 여객선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투자금이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폐선을 사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언제나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게 무슨 세월이겠습니까? 그건 초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룩도 아니었고 구별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돈바람 속에 휘말려 있다가 결국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두려운 것은 지금 세월호가 겪고 있는 이 참상 자체도 우리가 두렵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에 빠진 건 세월호가 아니고 대한민국 호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조금 지나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게 겁납니다.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장관이 나서도 대통령이 나서도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전문성,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구조 이런 안전구조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 없고 이게 지금 경제대국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거기다가 뇌물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서 괜찮다고 서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뭐 저런 인간이 많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희망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이런 문제가 깔려있고 그뿐 아닙니다. 세월호가 대한민국 교회 같아 보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침몰하고 있는 교회 같아 보이고 그게 혹시 우리 가정 같아 보이고 나의 모습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까? 저 욕심을 내서 살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지금 침몰 직전에 있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평화도 안식도 없는 그게 꼭 우리의 모습 같은 것이 참 우리에게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 없었어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이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안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권면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게 됐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는데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교를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옛날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순교할 수도 있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건 끝난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는 빠져나오면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분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기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똑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속에 주신 원리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게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성경 속에 담아놓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게 에베소 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 오늘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노년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잘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얻는 안식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돈 벌러 가야 합니다. 뭐 주일날 이러고 앉아있을 여가가 됐습니까? 나가서 몇 시간 더 일하면 우리가 돈 더 벌 수 있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안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안식에 관해서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1회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신약교회에 오면서 주일로 바뀝니다.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주일로 바꾸는 것은 그건 사도들이 월권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재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재해석이 되는고 하니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사도들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날을 따로 떼서 저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도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는, 안식일이 주일에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이 되는 날은 쉬었다, 너희들도 쉬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에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 다 빨리 죽습니다. 다 빨리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면서 일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육체의 쉼을 위해서 주어진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루 쉬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그랬는데 5일이라고 토요일 쉬는 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또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글을 썼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같으면 당신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우리는 닷새 일하고 이틀 쉬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싶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지 닷새 일하고 이틀 쉬라 그러지 않았다. 이 논리는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흘 일하고 나흘 쉬면 더 좋지요 뭐. 나흘 동안 뭘 하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너희들이 이날 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몸이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면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날에 우리가 쉬면서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미리 여기에서부터 맛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안식을 염려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안식의 맛을 보면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서 폐선한 배, 20년 돼서 이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배를 가지고 정축을 하고 그 배가 안전규칙은 완전히 무시하고 배 속에 들어가야 평형수까지도 빼내면서 짐을 더 많이 실어서 돈 몇 푼 더 벌려고 하고, 여러분 세월호가 보여주는 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실험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부채 없이 30평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한 달 수입이 한 500만 원 이상 되고 적어도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갔다 오는 사람이 한국의 중산층이다. 이게 한국의 셀러리맨들이 대답한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로 빠진다 그러면 당신은 중산층은 아니고 그보다 조금 아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퐁피두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프랑스 중산층 얘기는 진작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조금 길을 죽입니다. 우리를 한국에서는 이게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퐁피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외국어 하나쯤은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가지고만 살던 민족인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 여러 언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외국어 하나 배우는 게 뭐 우리로서는 이렇게 그냥 우리 방언 하나 배우는 정도, 뭐 서울 사람이면 경상도 말을 하나 배우든지 충청도 말을 하나 배우든지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별로 막 기가 안 죽는데, 두 번째는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 보고 야구 재미있다 그런 사람 말고 야구를 하건 축구를 하건 테니스를 하건 직접 엔조이 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사람 기를 많이 죽입니다. 제가 바이엘 68분까지 쉬고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꿈이 은퇴하면 피아노 다시 배우는 것. 안식년 가서 클라리넷을 배웠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이거는 안 놓쳐야 되겠다. 개인 레슨까지 받았는데 뭐 시간도 안 되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한 1년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 클라리넷 뚜껑 안 열어본 지가 벌써 한 10수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서재 눈에 잘 띄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단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령산 타령 제가 그거 완주를 했습니다. 물론 다 안식년 때 한 겁니다. 그래서는 은퇴하면 계획이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계획이 퐁피도가 말한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맛을 내는 요리도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분할 줄 알아야 하고 누가 잘못된 거 볼 때 의연히 일어나서 저건 잘못이다 하고 말하고 그리고 뭔가 섬길 줄 아는 이게 퐁피도가 말한 프랑스의 중산층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하고 조금 퀄리티가 높아 보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뭐 그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대통령한테 한국의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라고 물으냐 그러면 아마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면 퐁피도 얘기한 거하고 못지않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한테만 물어봤어도 제가 퐁피도 한 반쯤은 얘기했을 겁니다. 세일맨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인생의 목표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여러분 퐁피도가 얘기를 했건 박피도가 얘기를 했건 이런 중산층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좀 더 소유함으로 얻는 안식 이런 정도의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뭐 스포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뭘 좀 하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할 때 이 안식은 죄로부터의 안식이 가장 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산층이건 상류층이건 여러분 어떤 층의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뭘 좀 더 소유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건 인간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뭘 좀 더 소유하면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유대인들은 천사라 그러면 이게 영적인 아주 뛰어난 존재니까 천사를 높이 평가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천사는 하나님 집의 일꾼에 불과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 모세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빛나는 조상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뭐 세종대왕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뭐 우리 중학생 아이쯤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생각하는 그 정도 크기가 이스라엘 전체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하면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학생쯤에는 뭐 이순신 그러면 뭐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뭐 천하에 없는 이런 분으로 다 아셨죠? 세종대왕 그러면 정말 훌륭한 분으로 훌륭한 분 맞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는 그 훌륭한 면만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주 하는 질문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세종대왕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로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같은 분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보다 더 큰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라고 하는 말은,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야말로 홀연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천사도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 앞에 섰던 분으로 많은 해석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졌다는 이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뭐 중산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교양을 쌓고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우리에게 절대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나중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래 예수 믿은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백성들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 중에 물론 잡족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그 홍해가 다시 덮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인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지난날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서 한 몇 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 하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은 참 좋은데 저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긴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도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명이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크지만은, 덩치도 크고 요새도 튼튼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저 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날 밤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불순종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로 다시 돌게 하시고 40년 세월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기성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음의 길을 가도록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당시 20살 이상의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도 날마다 직면하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침울하고 이 나라가 정말 이래가지고 제대로 될까? 때로는 뭐 절망적인 느낌이 드니까 대한민국이 침몰을 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이런 절망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오래전에 한 자매가 제가 처음 목사 돼서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수년 된 옛날 얘기인데 눈물을 뭐 펑펑 흘리면서 제가 한 서른 한 서너 됐을 텐데 그때 연세가 한 50 중반쯤은 돼 보이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차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목사님도 내 얘기를 들으면 내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끔찍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한다 그랬는데 내 고난은 예수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일 거라고 정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었던지 그분이 끝까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등록하는 자리에 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게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렇긴 하죠. 목사가 좀 믿음직했으면 그래도 이 양반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랬을 수 있는데 그날 그렇게 펑펑 울기만 하고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때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함께 섞여 나오는 요업이 그랬고 성경 기자들이 보면 그런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결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가데스파니아 사건이고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 문제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부부 관계가 틀어질 때 이 인간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속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애들을 바라볼 때 애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어릴 때는 참 이쁘기만 했는데 좀 자라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녀에 대한 약속들 그게 과연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의 상황을 극복해라. 그들은 믿음 갖지도 못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너희들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핍박도 없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 듣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목자하기 싫어서 교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목자하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로 뭘 힘들다 그러는 거 하니까 밥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밥도 돌아가면서 뭐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지 못한 목장도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믿음이 좀 있고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내가 한 번에서 열 끼 먹고 나면 나는 앞으로 여덟 끼를 또 몇 끼를 또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생각하면 아니 내가 한 번 밥하면 저 집도 하고 이 집도 하고 그럼 나는 한 몇 번은 밥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편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편한 곳은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려고 할 때, 순종할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로부터 들었던 제일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처음 목자 수련회하고 처음 우리가 목장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분 말하기를 조금만 지나면 밥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될 때가 올 거다. 제가 그런 건사한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뭐 내가 그래도 목자를 하긴 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밥하는 게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그 양반은 1년 내내 자기 집에서만 목장을 했답니다. 믿음도 좀 있는 군사들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하자 밥하마 그런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못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사정이 그렇지 못할 사정이고 또 한 가지는 목자가 그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그걸 잘 감당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한 1년 지나면서 이분이 밥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직장 생활하는데 바쁠 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제는 막 간단하다고 이제 좀 친해지니까 좀 늦으면 옆집에 사는 모군한테 전화해서 오늘 나 좀 늦는데 너 우리 집에 청소 좀 해놔. 전화 한 통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친해지고 식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한 1년쯤 친해지니까 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부부가 좀 더 온전하게 가정의 꿈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도록 목자로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밥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이런 영적인 목표를 생각하니까 아 진짜 내가 좀 잘한단가 보다. 아 제가 그 목자가 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조금만 지나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몸이 쑤시고 뭐 좀 할 거 없나 당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할 거 없나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가장 큰 평화와 가장 큰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완고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못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뻑뻑 부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고집 부리고 막 내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완고함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결부하고 믿음과 결부해서 내가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해봐야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릴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이 완고함을 가지고 살면 평생 자기 힘들고 배우자 힘들게 만들고 가족들 힘들게 만들고 성경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12시에 BBC에서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또 수상이 택시를 탔는지 하여튼 그 기록에 보면 수상이 자기 차는 어찌 됐는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12시에 지금 처칠 수상이 지금 연설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길 막혀서 12시까지 도착이 안 되면 연설을 못 듣는다고. 이 처칠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처칠이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연설 들으려고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도 아예 좀 돈 버는 것도 안 하고 연설 듣겠다고.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연설 당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요금 두 배로 줄 테니까 BBC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말하기를 두 배라고요? 막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부터 벌고 봅시다. 타세요! 이래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처칠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처칠이 조금 과장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워낙 유머러스한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집을 한번 부립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의 유혹이 강력합니다. 막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막 돈부터 먹고 보자 그냥. 쾌락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우리의 욕심을, 탐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조금 있는데도 이 믿음이 그 상황에 결부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적어도 서기 7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서기 한 30년쯤 교회가 세워진 걸 감안하면 일찍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은 지가 한 40년, 30몇 년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지적하는 거 하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지금쯤은 선생이 돼서 누구를 가르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지금도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세속적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없는 김세윤 박사님은 오늘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 구원파의 구원관과 비슷하다. 이 세월호 사건 전에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구원파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건 구원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합니다. 믿음 살아보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해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데 이 썩어질 육신이 범죄한다. 육신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런 식의 아주 고약한 이분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파 내부에 있는 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들하고 어떻게 비슷한 거 하니까, 제가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얘기를 한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구원은 확정되어 있다. 이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뭐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는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그건 성경을 많이 남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뜻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자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린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몇 년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은 다른 거 무엇도 할 수 없고 목사가 돼야지 뭘 하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1학년 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생각 한 가닥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늦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다. 예,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회개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문제 이게 구원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세상 어떤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자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그게 거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해를 피하면 안식이 있을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까? 뭐 우리 아이가 뭐 연고대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뭐 우리 아이 장래가 보장이 될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처칠이고 나발이고 막 타시오. 두 배면 뭐 가고 봅시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좀 살려고 애를 써보다가 예, 지난주에도 그랬으면 또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빨리 내려놓고 뭐 고통이 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가면 우리가 상합니다. 그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서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안식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그 안식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실수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때가 있고 청소년,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의 때가 있고 조금 나이를 먹어서 이제 20대로 진입을 하고 어른이 되면서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서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가 있고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고 결혼의 꿈을 가지고 살던 때가 있고 그 꿈이 무너지고 아홉수에 걸려드는 때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시기마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나이에서도 참 감사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혹은 지난 주간에 가끔씩 우리가 겪는 막 이것저것 다 막 치워버리고 막 목장이고 교회고 막 남편이고 서방이고 막 애들이고 막 다 내려버리고 그냥 싹 없어지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울증에 꼭 걸려서가 아니라 이놈의 직장을 얼마나 가야 내 인생이 끝날 건가? 막 갑자기 살기가 싫어지고 그냥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목사인 당신도 그렇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별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습니다. 뭐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잘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방식 때문에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벽같이 느껴지는 세상의 어떤 잘못된 제도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난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참 기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PCA 교단 목사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뭔가 하니까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을 통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답을 안 했더니 그게 뭔지 얘기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욕도 엄청 먹었고 뭐 박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박은족을 하면 샘물교회하고 함께 아주 고약한 인간으로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게 없다니 뭐냐 도대체. 아니 그걸 잃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말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제가 평생 아프간 피납 사건에 대해서 샘물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면서 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하고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 양반이 막 밥도 사주고 뭐 이 양반이 막 저를 그냥 막 와서 막 껴안으려고 그냥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양반이었는데 여러분 이 욕을 먹다가 이런 일이 한번 딱 생기면 여러분 이게 욕 안 먹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잃은 게 아니고 계속 저는 요새 얻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욕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딱 대놓고 욕 못합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주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하고 마주 앉으면 제가 차근차근 얘기하면 저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진실이 우리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저도 샘물교회 근처에 얼쩡거리기도 싫어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깊은 함의가 있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럴 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시은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시은소가 어딘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세 때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가장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사각형 정사각형 방 두 개입니다. 두 개 합해서 한 18평쯤 됩니다.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지성소 맨 안쪽 벽면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두 천사의 날개가 맞닿는 벽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시연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기에 피를 뿌리고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을 필요 없이 내가 그 가장 은밀한 지성소 안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내가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오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밀한 지성소 맨 안까지 들어가는, 누구도 몰라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몰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상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눈물, 내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안식, 이 참 평안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이 안식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쁨으로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길에 주의 평강이 있고 참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찬송을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